쓸쓸한 마음 더 심란하게 만드는 머리카락의 흔적. 생생 뷰티 정보. 가을철 건강한 두피 만들기. 가을철에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머리가 푸석푸석하고요. 건조하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두피도 뭐 기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가을철이 되면 아무래도 건조해지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가을철이 되면 머리카락도 많이 줄고 또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두피는 가려움증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비듬도 좀 늘게 되고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두피 좀 붙일 거 같아요? 특별한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붓기만 하는데요. 그냥 부드러운 브러쉬로요. 머리를 좀 톡톡 두들기면서 빗질을 해요. 왜 빗질이요? 뒷머리부터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빗질을 하거든요. 머리카락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휘어지는 방향이 다 다르고 또 머리카락 자체에도 비늘 모양의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하지 않게 빗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정수리부터 머리 끝쪽으로 빗어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두피 관리가 탈모까지 부를 수 있다? 탈모가 진행될수록 두피의 윤기가 사라지고 모발의 숱도 줄어들게 되는데? 남성들의 경우 이마부터 머리카락이 빠지는 M자형 탈모, 머리 가운데나 옆쪽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분 탈모,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드는 전반적인 탈모형이 많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들의 탈모는 정수리의 숱이 줄어들거나 흉터처럼 한 곳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집에서 간단히 탈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제일 쉬운 것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몇 개 정도 머리가 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 그때 이제 대개 한 60개 정도를 본인이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 우선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좀 더 심한 분이라면은 요즘 주로 시도되고 있는 메조세라피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아주 심한 분이라면은 모발 이식까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탈모 예방의 특효, 두피가 건강해지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은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준다. 검정콩의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은 윤기 있고 튼튼한 모발을 가꾸는 데 1등 공신. 가끔 두피가 뭉치거나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두피 마사지를 하면은 효과가 있나요? 일단 그 머리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마사지 정도가 일부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2분이면 끝! 간단한 두피 마사지 함께 배워볼까요? 마사지를 하기 전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목과 머리에 따뜻한 수건을 둘러 혈관을 열어주고 어깨와 목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두피 전체를 양손의 지문을 이용해 꾹꾹 눌러 마사지한 뒤 끝이 둥근 나무 빗으로 가볍게 두드려 마무리하면 두피 마사지 끝!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리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피의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번 두피 마사지 잊지 말아야겠죠? 왜 작년보다 이 제 머리에 윤기가 떨어진 건지 왜 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건지 참 네. 지금부터 열심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모발은 있을 때 관리하셔야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 두피 관리는 정말 꾸준히 꼭 가을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사지도 가끔씩 해주시고요. 생생 뷰티 정보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김은혜 성은아 주부님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궁금한 내용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김은혜 주부님?
단순하게 굳은 리폼만 배워가는 줄 알았는데요. 올 가을에 이런 유행 패턴까지 알고 가서요. 예.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의 육아에만 지친 그런 제가 아니라 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제가 돼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멋져요. 스키니진 사서 입으시고 낮은 다 나시는시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짠 하고 짠맘 네. 모에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하신 느낌 성은혜 주부님 어떠셨어요? 저는요.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네. 여기를 출연하는 동안 많은 회원들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리폼법을 배우면서 정말 알뜰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 부츠 요즘에는 정말 개성 만점에 어떤 그 패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신발, 부츠 뭐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부츠 좋다고 남용 말고 부츠 모르고 애용 말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부님들 네. 오늘 신발장 한번 열어보시고요. 좀 더 리폼에 멋지게 도전할 수 있는 신발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유행하는 거 딱 신으셨으면 허리 딱 펴고 자신 있게 걷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괜히 이렇게 쑥스럽고 안 하던 거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러면 다 한다니까요. 자, 오늘 일일 체험 주부님 수고해 주셨어요. 김은혜 씨, 또 성은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동서울대 뷰티 코디네이션학과의 이미혜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지요. 이 천고의 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좀 해결 방법 없을까요? 해결 방법? 아이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나연이 씨께서 살림을 요즘에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서 이렇게 피로가 좀 누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자, 이 오늘은요. 피로를 풀어주는 페이스 요가를 배운다고 하거든요. 이 페이스 요가로 수험생 그리고 직장인들의 쌓인 피로를 그냥 간단하게 회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걸 잊었었군요, 잠시. 오늘도 역시 기대를 해봅니다. 페이스 요가 전문 강사 김도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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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주 요즘에 그 광고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귓가에 맴도는 말이 피로야 가라, 가라, 가라. 좀 갔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요가로 요 쌓인 피로를 좀 날려버릴 수 있나요?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두통과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페이스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머리가 아플 때 이 페이스 요가를 하시면 몸도 개운해짐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함께 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피로 회복에 좋은 페이스 요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첫 번째 가르쳐주실 동작은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세요. 네. 만든 상태에서 눈썹 밑에 안구를 둘러싼 뼈에 손을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고 눈을 감고 얼굴에 힘을 푸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는 숨에